예. 자, 양념 씨 시작할 차례인데요. 양념 씨가 뭔것 같아요? 오늘 오. 핫다치는 도마뱀이라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뭐가 있던가요? 그렇죠. 일단 캔밖에 안 가르쳐줬는데. 그렇죠. 앞으로 다른 것도, 다른 양념치도 몇개 배우겠지만, 일단, 캔이라는 양념치를 할 거예요. 캔의 뜻은, 뭐뭐 하, 그러니까 캔은 캔 뒤에 뭐뭐 하다라는 말을 항상 가질 수 있어요. 캔 뒤에 뭐뭐 하다라는 말을 가지고요. 캔은 뭐뭐 하다라는 말을 가진 하다씨에게 어떤 뜻을 추가시켜서 어떤 양념을 뿌려주나요? 캔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뭐뭐 할수 있다니까 캔 뒤에 뭐뭐 하다가 오면 그냥 뭐뭐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뭐 할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묻는 말이면 할수 있니가 될 거고요. not에 들어가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뭐 한다, 뭐뭐 하니, 뭐뭐 안 한다 이런 뜻. 뭐뭐 한다, 뭐뭐 하니, 뭐뭐 안 한다는 양념시가 안 들어간 거고요. 뭐뭐 할수 있다라든지 뭐뭐 할수 있니? 라든지, 뭐뭐 할수 없다. 이런 뜻일 때 양념식 캔이 들어가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나는 수영한다. 누가 다밖에 없네요, 얘는. 난 수영한다. 아이 스윙 그렇죠. 양념식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렇죠. I swim. 누가 다밖에 없네요. 아이 스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나는 수영할 수 있다. 양념식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렇죠. 그래서 나는 수영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된다? I can swim. 그렇죠. I can swim이 되죠. I can swim. 오케이. 얘는 누가 다를 그려보면 누가? I가 can swim. 그래서 can 뒤에 뭐뭐 하다라는 말. swim의 뜻이 수영하다라는 하다시니까 can 뒤에 이렇게 하다시가 오니까 합쳐져서 하나의 의미, 수영을 할 수가 있다. 자신의 능력을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오케이. 예빈, can you swim? 오, 그렇죠. 학교에서 생존 수영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그렇죠? 재밌었어요? 오, 재밌었군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오케이, 누가 다밖에 없네요. 얘는 양념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렇죠. 그럼 너는 피자를 만든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다? You make pizza. 그렇죠. You가 make가 누가 다를 항상 먼저 만들면 돼요. 영어에서 you make pizza. You make pizza. 오케이. 이 속에는 do가 들어있고, 이걸 가지고 뭐 do you make를 한다든지 you don't make 이럴 때 쓰는 거고요. 여기는 양념씨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do가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도와줄게 막 이러면서 묻는 말 만들어줄게, 나 찍어넣어줄게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지가 설칩니다. 양념씨가 없으면 do가 설, do나 does가 막 설쳐요.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너는 피자를 만들 수 있다. 양념씨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피자를 만들 수 있다는 표현은 어떻게 된다? You can make pizza. 그렇죠. You can make가 누가 나를 만들고 있죠. 누가? You가 뭐 한다? Can make다. 만들 수가 있다. 이제 양념스가 있으면 do나 does는 가만히 있어요. 네가 밖에 어차피 밖에 나와 있으니까 나 숨어 있는 나는 계속 숨어 있을래 입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너는 피자를 만드니 양념씨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렇죠. 너는 만들 수 있니가 아니잖아. 그치. 그냥 만드니야. 그러면 너는 만들다를 너는 만드니로 만들어주면 되니까 이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된다? 안 들어가요. Do you make pizza? 그렇죠. do가 나와서 설치고 있죠. 내가 도와줄게. 내가 묻는 말 만들어줄게. Do you make pizza? 이러면서. Do you make pizza? 이 속에 들어있던 do가 뿅 튀어나와서 do you? 해서 물음표 붙일 수 있게 그런 느낌을 만들어줬네요. 오케이. 다음 문장. 계속해서. 너는 피자를 만들 수 있니? 양념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어떻게 된다? Can you make pizza? 그렇죠. Can you make pizza? Can you make pizza? 오케이. 원래는 여기 있을 때 you can make면 너는 만들 누가 다 해서 너는 만들 수 있다는데 묻고 싶으니까 이제 do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do는 가만히 있고 양념씨 네가 있으니까 네가 좀 앞으로 가. 내가 숨어 있는데 나가기 싫어 이러면서 can you 합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다시 누가 다밖에 안 보이네요. 나는 피자를 만들어. I 그렇죠. 누가 다밖에 없네요. I가 make 한다. make pizza. I make pizza.
pizza. What do you make? I make pizza. Okay. 그랬더니 나는 피자를 만들지 않는다. 양념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어떻게 된다? I don't make 그렇죠. I don't make 하면 되죠. 만든다 할 때, 저 I make였는데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으려면 그냥 not이 오는 게 아니고, 아이고 또 내가 나가야 되겠네. 아이고 또 not이 온다네. 마중 나가야지 이러면서 don't를 만듭니다. 헤이,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나는 피자를 만들 수 있어. I can make a pizza. 그렇죠. 이번에 양념치가 들어와서 can make를 만들고 있죠. I can make. 난 만들 수 있어. I can make pizza. 오케이. 계속 다음 문장 볼까요? 나는 피자를 만들 수가 없어. I 그렇죠. I can't make 하면 못한다가 되죠. can't make pizza. 오케이. 훌륭하고요. 계속 다음 문장. 그는 피자를 만든다. 자, 이번에 양념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렇죠. 안 들어가니까 그는 피자를 만든다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된다? 그렇지. does가 숨어있는 잘했죠. He makes pizza죠. He makes pizza. 오케이. 자, 그는 피자를 만든다는 이 속에 does가 들어가요. 근데 다음 문장을 볼까요? 그는 피자를 만들 수 있다는 뭐 어떻게 됩니까? He can make 그렇죠. He can make 하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는 만든다는 he makes였어요. 이 속엔 does가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양념치가 나타나면 여기는 더 이상 does가 아니고, 안 되겠다. 양념이 나타났으니까 does 말고 do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원래 모습 그대로인 makes가 아니고 make가 된다는 걸꼭 알아둬야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훌륭하게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몇분 만에 했지? 지금 보자. 어이구, 7분도 안 됐네. 6분 58초네. 오, 그렇죠. 근데 10문장도 아니고 12문장이나 했어. 엑셀런트. 훌륭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런 이거는 뭐야? 규칙을 공부하는 거야. 영어의 규칙을 공부하는 게 규칙만 공부하면 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이 슬슬 영어 뭐 동화책이라든지 이야기 같은 거 읽는 거 이런 것도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준비하고 계시고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 목요일 날 봐요. 오케이. 박수. 수고했어요. 오케이. 훌륭하게 잘했고요.